And there is a comment. 댓글들 있죠? 댓글들 답변을 달아줘요. And I write a comment on a comment. 자, here. 와, 지상님. 봅시다. Let's see this one. 안녕하세요. 중학교까지 무엇을 좋아할지 모르다가 고등학교 들어오자마자 게임 개발하고 싶어서 1년 전 이맘때쯤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처음에는 흥미가 생겨서 학원을 다니며 배웠습니다. C 언어, 파이썬, C++ 기초를 익힌 후 지금은 자바와 C샵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좀 엔터 좀 할게요. C샵은 자바보다 훨씬 먼저 배우기 시작했지만 재미있고 좋아서 더 깊이 집에서 유니티 책을 사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성적은 4, 5등급 나왔었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은 2, 3등급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어중간한 대학에 어중간한 인생을 살것 같아 이왕 사는 거저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 아, 집 학교 공부를 포기하고 오로지 프로그래밍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바, C샵, 유니티, 이번 정보 올림피아드 KY, IY. 과학은 물리 화학 다이스키 좋아합니다. 개발을 하기 최적의 조건이라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하기 싫은 것도 하다가 지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욕심쟁이. 하지만 대학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이마노 와타시와 다이카코가 돼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Live like that. 하지만 유학도 thinking about 하고 있습니다. France Echo 42. 프로그래밍을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 남들보다 느린 삶을 살 수도 있겠네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끝난 나이보다 트럼프가 대통령을 시작한 나이가 더 많은 것처럼요. 네? 이게 묻혔어요. 그런데 이대로 해도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선택을 한 학생들이 없어서요. 중학교 때 놀던 친구들도 고등학교 와서는 정신 차려서 2, 3등급 정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대입을 손을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프로그래밍 공부를 늦게 시작한 편이라 다른 일찍 시작한 또래보다 잘하는 것 같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미래가 dark, 어두워서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조언해주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이 말입니다. 말을 유조리 있게 하지 못해 오히려 비문학이 더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글을 잘 쓰지 못합니다. 아, 잘 쓰시는데요. 하지만 긴글 읽어줘서 땡큐. 좋은 하루. 해버 굿나잇. 자, 지상씨. 아, 정말. 이런 말씀하면 내가 딱 해줄 수 있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 저도 대학 중퇴했어요. 아니, 대학 안 가려고 했어요. 저랑 별 다를 거 없으세요.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대학 중퇴한 친구 없답니다. 저 심지어 과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아니다, 그냥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저랑 컴퓨터를 공부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을. 자, 우리는 때때로 남들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비교의 목적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아, 님들아. 5라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5라는 숫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5가 어디서 쓰이거나 혹은 다른 숫자와 비교를 했을 때 그때 something 그때 이 5가 우리 그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아마 그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거를 한 번에 뒤집는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 스스로와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과거 고민해보는 겁니다. 혹은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정해놓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잘 이루었는지 아닌지를 비교해보는 겁니다. 아, 글씨 좀 깨지지, 아, 가리죠? 미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면 한결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지상님께서 이지상님께서 무엇을 어떤 과목을 포기했거나 어떤 인생을 사시는지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모두 제가 봤을 땐 모두 이지상님이 원하는 그만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선택하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이유로 선택을 했으면요, 남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애초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하는 순간 혹은 기대하는 순간, 비교하는 순간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비교해봤자 세상에 뛰어난 사람 너무 많아서 무의미해요 라고 생각해요. 자, 미래가 두렵다. 지상님의 글을 읽기 5분 전에 제가 혼자 한 말이 있어요. 혼잣말 중얼거린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인생이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입니다. 저도 그래요. 다 그럴 거예요. 왜냐? 저도 엄청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스님이나 신부님처럼 훌륭한 대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답답한 마음은 대부분 이런 고민을 얘기할 상대가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를 편하... 저와 편하게... 궁금한 거나 모르겠는 거나 답답한 것들 다 저한테 얘기하셔도 돼요. 제 스토리나 제가 생각했을 때 뭐가 좋을지 저만의 정답을 원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